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의 현실성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은 정상적인 절차라면 서두르지 않을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김민주 기자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 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차장까지 군 수뇌부가 출석한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의원은 대대 주둔지 이전도 최소 3년이 걸린다고 지적. 국가 컨트롤타워를 이전하는 거고 국방부와 합참도 조정을 해야 되는 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국정 공백과 안보 공백은 필연적으로 따르. 합참 차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시간은 두 달이면 가능하다 맞섰는데. 이사수요하고 이제 행정 정리하는데 장관님 말씀대로 한 2개월, 5월 10일 전까지 빠듯하거나 하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걸할수 있다. 그런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욱 장관은 빠른 시간 내 검토 없이 조정되는 것은 우려가 많다며 정상적인 절차라면 서두르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달 말씀하시는 거면은 저희들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구받는 거는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을 요구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이전 비용을 놓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청와대가 넘어올 때 드는 비용과 국방부 자체 이사 비용만 하면 496억 정도 들고 장기적으로 합참이 남태령으로 넘어갈 때한 1200억 정도가 소요된다. 지금 우리가 5천억이다, 1조다 하는 거는, 야, 대통령 기분 맞추려고 막 1조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최초의 이사 비용 1뿐이고. 서욱 장관은 국방부 이전에 따라 남태령으로 옮기는 게 검토된 합참청사 건축비 관련해선 인수위 추산보다 더 많이 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